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옥 채널입니다. 오늘은 바깥에 장맛비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는데, 우리 그 베란다에서는 지금 꽃이 지금 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 피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또 한번 찍게 됐는데요. 이 아이는 지금 우아기인데 꽃몽오리가 있고, 이쪽에는 가재발생장이, 흰 가재발생장이 지금 꽃몽오리가 지금 한참 맺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쪽에 보면은 제라늄이 또 예쁜 색으로 지금 자태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이뻐서 또 야들 또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예, 제 계속 제라늄은 꽃을 피고 지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둘러보면은 우리 가재발생장하고 개발생장 그리고 호야하고 지금 예, 같이 이렇게 지금 합식해서 심은 아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호야하고 합식해 놓은 아이들이 지금 계속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지금 새잎들이 계속 잘 나오고 있죠. 호야도 잘 크고 있고, 색도 호야색이 이상하게 자꾸 이쁘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이쪽 아이도 보면은 가재발하고 같이 이렇게 또 호야하고 이렇게 합식해 놨는데, 얘들도 새잎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호야 잎도 색깔이 이렇게 이쁘게 변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면 여기는 개발선인장하고 호야하고 지금 합식을 해놨는데요. 예, 야돌도 지금 새잎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호야도 지금 색을 지금 이쁘게 지금 물들고 있습니다. 지금 쟤들이 하얀색으로 변할란가 그건 아직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이쁩니다. 그리고 우리 손가락 선인장들도 저 구석지에 놔놨는데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구들이 지금 많이 나와서 지금 저렇게 예, 자태를 뽐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우리 그 잎이 큰 아이인데 지금 제가 젓가락으로, 나무 젓가락으로 지금 받침대를 대가 이렇게 묶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울로 키우려고요. 옆으로 퍼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은 개발선인장 원종인데 야들도 젓가락으로, 나무 젓가락으로 세워서 이렇게 지금, 예,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이도 그때 분갈이를 했잖아요. 얘들은 분갈이를 했는데도 지금 잎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분갈이 보통 하고 나서 실패 본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분갈이 해도 이렇게 잎들이, 새잎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 얘들한테 지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새잎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새잎이. 그리고 우리 원종, 우리 가재발생장이죠, 이 아이는. 근데 이렇게 예, 새잎이 계속 나와줘서 지금 봄에보다는 지금 웅장해진 것 같아요, 조금은. 새잎들이 이리 잘 나오고 있으니 좀 웅장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새잎들이 이리 잘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 호야도, 예, 호야 이 아이는 진짜 고급스러운 우리 호야, 너무 좋아하는 우리 호야가 튼튼하게 잘 자라면서 색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빛을 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예,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는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가 오고 있는데도 이렇게, 자, 이렇게 살짝 보면은 비들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안에서는 꽃도 피고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네요, 애들이. 얼마나 이쁘게 잘 크고 있는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 베란다를 보면, 또 이쪽 베란다를 보면은 지금 우리 또 여기서는 지금 또 삽목을 해갖고 얘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네, 삽목을 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얘들을.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오늘 또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요. 참 이렇게 예, 지금 잘 자라주고 있어서 너무너무 고마운데,
한여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한여름에는 너무 뜨겁고 햇빛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 애들이 잘못하면 또 물웅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겨울이 키우기가 쉽습니다. 겨울에는 그 찬바람만 안 들어오게 베란다 문꼭 닫아주고 마루문만 조금만 열어주면 애들이 절대 안 죽더라고요. 작년에도 키워보니까. 근데 이제 여름에는 너무 덥고 가면은 좀 애들이 좀 물웅병이 올 수가 있는데 지금 잘 관리해서 또잘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한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해줘야 되고, 예, 물도 제대로 온도 잘, 온도를 잘 맞춰줘야 애들이 이제 물웅병 없이 잘 살아남을 것 같은데, 조금은 이제 걱정이 됩니다. 조금은 이제 한여름에 더위를 잘 이겨내줘야 될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그 원종 그 개발선장입니다, 지금. 엄청 대가 굵습니다. 얘도 많이 자랐어요. 요리 복덩이 그 묵은 선인장들은 지금 저 미용실에 있는 그 마당에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가들은 그좀 한더위 지나고 이제 또 베란다로 데리고 올 겁니다. 지금 마당에서 비를 맞으면서 크고 있는데요. 그 복덩이하고 그 묵은 개발선인장은 그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장마라서 비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도 또 우리 베란다에서는 이렇게 예쁘게 애들이 싱싱하게 잘 자라주고 있네요. 여러분들, 오늘 또제 영상에, 제 채널에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